옛날에도 이런 잡지가 있었다고? 이 영화 포스터 같은 건 뭐야? 김동인의 소설 감자를 각색한 영화인가봐. 한국의 장콕토우, 장콕토우는 또 뭔 소리야? 프랑스의 극작가 장콕토우를 말하는 거야. 당시 영화 감독인 김수옥 씨를 한국의 장콕토우라고 극찬하는 것 같네. 하참나, 장콕토우 모르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. 그나저나 저 아저씨는 야인시대에 나오는 쌍칼 아니야? 저분은 쌍칼 박준규 씨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박무식 씨야. 60년대 한국 영화의 액션 스타셨지. 근데 짐승 같은 그 짓은 뭐지? 오빠가 손만 잡고 잘게 그건가? 뭐라고? 이거는 다이아몬드 광고 아니야? 아니야. 마음 놓고 잡수라는 소화제 광고야. 양의 동선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다이아몬드. 그러나 늘 소화가 안 되고 조금만 과식을 해도 체하는 분. 이런 분이라면 다이아몬드를 생각하기 전 우선 좋은 소화제를 찾게 될 것입니다. 아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다이아몬드 광고인데 소화제가 나오는 건지 소화제 광고인데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. 네. 거울아 거울아,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? 너님은 아니어요. 하하, 이 거울 말하는 꼰세바, 깨부숴버리기 전에 다시 말해줄래? 나 참 더러워서 충무로에 있는 왕갈비여요. 왕갈비? 그래요, 왕갈비여요. 대답했으니 그 기분 나쁜 민낯 좀 그만 들이대줘요. 창구야, 역할극인데 너 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다? 아니 무슨 소리야 친구야, 절대 아니지. 크크크. 야 이씨, 이거 아까 그 다이아몬드 소화제 2탄 광고. 이거는 또 뭐야? 나의 지긋하게 잡수신 아저씨가 오줌을 지리셨나? 오줌 싸면 키 쓰고 소금을 빌리러 가게 하는 게 무언을 줘서 자율신경을 강화시키는 거였대. 야 이씨, 그러면 무서워서 오줌 더 지리겠구만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근데 이거 가만 보니 요실금을 위한 약 광고였네. 우리 할아버지 사다 드리면 딱이겠다. 장구야, 이 할애비는 걱정 말고 네 조준이가 잘하거라. 변기 앉지를 못하겠어요, 앉지를. 아유 깜짝이야. 할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도 만만치 않아. 장구야, 친구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. 어제 네 성적표를 할애비가 받았다. 할아버지 항상 사랑합니다.